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답답한 것처럼 원주는 문막 화훼 관광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합니다. 마땅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업 시행사가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못 갚아 공사 도하기 전에 사업 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원주 화훼 특화 관광단지. 대형 식물원과 테마파크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사업비만 2,600억 원에 달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 30억 원 규모의 원주화의 특화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원주시도 예산 3억 원을 들여 법인에 참여했지만 막상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은 4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인의 초기 자본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해당 사업 부지의 17% 정도 확보한 게 전부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 일부가 최근 법원의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측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급한 대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일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경매 신청된 건 임야 5필지 정도.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사업 부지 일부가 금융권에 넘어가게 된 것도 문제지만 석연치 않은 대출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 측이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나머지 20억 원은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특수목적 법인인 만큼 사업 부지를 마음대로 담보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이사회 의결을 마쳤고 자금 조달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허가는 안 났고 농지는 소유 제한법에 의해서 법인 취득이 불가능하고 잔금은 6월 30일 날 안 주면 이 사업 자체 근본이 안 되게 돼 있고 해서 14일 날 6월 중순경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원주시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저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는 등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오뉴스 최동입니다.